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천국의 후사가 된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걸음, 이것을 보면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인은 뭔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소리죠. 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다른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이 책을 놔두고 다른 책 읽으시면 여러분들 불행입니다. 이 책을 놔두고 다른 책 읽으면 안 돼요. 다른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이 있어야 돼요. 여기 모든 게 다 있어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출구해서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을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 바로 이런 삶을 그런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제 잠언을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시간이 걸려요, 이상하게. 아이패드를 봐도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요거로 성경을 읽으니까 빨리 읽어줘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Thank Jesus,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날짜 잠언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 시편 5편을 읽으세요. 아, 오늘 제가 못 읽었어요 아직. 그러나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읽어야 돼요. 아, 주일날은 어떤 때는 제가 못 읽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읽으면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읽으세요. 10분이에요 10분. 예. 그래서 오늘 24일이니까 4후 20, 그러니까 2월 250, 120. 그 오늘은 가장 긴장이 걸렸네요. 그죠? 시편 116편부터 120편까지니까 119편이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중에서 가장 긴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에 오면 아이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 가장 길어요? 왜 가장 길어요? 예? 가장 중요하니까 긴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읽으셔야 돼요. 119편은 1절부터 176절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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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 두세 개만 빼놓고. 너무나 중요해요. 네.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잠언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 언어, 삶,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닮아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둘째에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몸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절대 이기적이 아니에요. 성서적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 예배 드리는 삶,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꼭 앉아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근래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냐?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수두룩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아침, 점심, 저녁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정식으로 같이 먹어야 돼요. 똑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있는 보면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한 몸 된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한 몸 된 우리가 하나 된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주님을 예배 드리면서 참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출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이런 예배, 예. 그 다음에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전 수요예배를 좋아해요. 왜? 3일쯤 됐을 때 우리가 헤어져요. 그때 모여서 지체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 경석 형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파티가 있는데 처음에 직장 들어갔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의하는 거 목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다 결정 내리고 요번만 참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 콘서트는 참여 못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과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왔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저는 아는데 그런데 조금 속은 거죠. 우리 경석 형제가 찬양팀에 서 있고 그리고 형제의 회장이고 그리고 우리 코너선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랬는데 우선순위에서 진 거죠. 파티인데 그들이 욕에 넘어간 거죠. 이제 얘기하지만 본인이 선택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명령하면 그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냥 놔뒀지. 어디 있어요? 경석 형제 손 들어봐요. 저기. 예, 내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 이번 처음인데 너 있어야 돼. 아 저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 아내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찬양팀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아 그게 아주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으로 웃긴다 이놈. 예. 그러고 있었지. 오늘 이렇게 좀 설교할 수 있네. 그래서 근데 이건 안 좋은가? 예. 하여튼 진 거예요. 그치?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술은 안 먹었지 그날? 네, 안 먹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장모님 가끔 생각나요. 저기 세 번째 두 번째 자리 새벽 예배 수예배 주일예배 딱 지켜야겠어요. 이건 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총가신 그날까지 약화를 만들어서 연약한 분들 하나씩 톡톡 주시고 아마 김경덕 집사 그때도 있었으면 우리 장모님이 잘해 주셨을 거예요. 설날이 되면 답답한 10불짜리 100불짜리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다 세뱃 돈을 줘요. 절도 하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다 컸는데 목사인데 세뱃 돈을
아주 작게는 3,000불, 많게는 5,000불을 줘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희성아, 뺏지 마. 절대 뺏지 마. 이거 이 목사 거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참,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흐뭇하고 뜨뜻하고 그래요. 예. 참, 그분의 평생의 삶, 주님을 섬기는 삶. 본인은 애껴먹고 있어요. 냉장고 보면 어떤 데 썩은 음식도 있어요. 애기다기다. 그런데 이게 정말 주님이 일이라 할 때는 50만 불 더 헌금해요. 10만 불 더 헌금하세요. 예. 우리에게 단기 선교 갈 때 만 불 제일 먼저 헌금하시고, 예. 또 커넥션 하면 만 불, 2만 불 헌금하시고, 어떤 때는 5천 불 하시고, 예. 제일 먼저, 예. 통통 하세요. 돈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가서 밥을 먹는데 전 충청도 사람이라 꼭 밥을 남겼어요. 예. 안 남기면 안 된대, 양반은. 그래서 남겼더니, 예. 뒤에서 제 아내에게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데, 이 목사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귀가 들었죠. 목사가 돼가지고 이 밥을 남기면 어떡하냐, 이 농사꾼이 이걸 치는데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아, 저렇게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하지, 저 목사 큰일 났네. 아, 이 소리가 충격이 됐어요,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 저가 집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달달 그거 먹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날 목욕을 하세요. 오늘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대요. 목욕하시고 깨끗이 정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목사 미안해, 철호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철호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마지막 기도, 임종 기도를 하고 몇 시간 후에 두 손을 들고 하다가 떠나셨어요. 난 그분에게서 그렇게 환한, 그렇게 기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는 얼굴, 그러면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분을 봤어요. 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안에 있어요. 우선순위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뺏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그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할 때 일주일의 삶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런 삶,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는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이 세상의 방법을 세미나로 들어서 교회 양적인 부흥을 하는데 사용하는 교회도 개종해 봤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세상은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에요. 이것을 전 믿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사랑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섬김이에요. 그리고 전도예요. 이웃 사랑의 결정체는 그 영혼 구원이죠. 내 교회 숫자가 많아지게 해서 하는 이런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전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섬김이란 뭡니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들여서 희생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인 갈급을 채워주는 그런 삶, 그런 삶.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교만, 나의 탐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삶의 결단,
이것이 섬김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결정체는 온 삶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삶, 전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이 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하셨어요? 그 피곤한 몸을, 그 새벽 오후의 미명이 가장 캄캄할 때 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개역성경에는 아 여기 계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주님이 개역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들에게 가실 줄 알았죠. 그랬더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왔노라. 주님을 닮는 삶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사랑의 결정체, 섬김의 결정체.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1982년 1월 달에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에서 생각하면 아 이게 제정신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바로 고천이 그 제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공연이 사상 최초로 엄청난 흑자를 낸, 그러면서 이제 뮤지컬이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작품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 연극인들, 예술인들, 탤런트, 배우들이 총동원된 그런 공연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서 주인공을 했어요. 예수 역을 249회 했어요. 종막을 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물론 계획을 했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무슨 블랙홀에 휙 빨려드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저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제 앞에 그렇게 고생하던 저에게 제 앞에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었는데 왜 제 눈엔 그게 안 보였는지. 예, 그 당시. 예, 그 당시에 마침 겨울아이도 제가 레코드판을 내서 이 곡도 히트하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겨울만 되면 이 곡이 불려지고. 예, 그 조건이 많았는데 왜 제가 그 모든 걸 놓고 도망가듯이 그 시골 샌안토니오 텍사스 신학교를 가는지. 지금 와서 보면 은혜예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문화도 모르고, 특히 학교는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내가 눈치 보면서 배워야 돼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입술을 부르트고 코피가 하루에 두세 번 막 터지고, 한국은 수십 번 돌아가고 싶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를 여덟 번 전학 다니고 제가 수십 번 이사를 다녔어요. 신학교 와서도 또 돌아간 다음 내 인생은 실패자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영안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성경, 영어 성경, 영안 사전, 한영 사전, 컨커던스, 예. 그리고 노트, 또 내 클래스메이트가 한 노트를 빌려서 책상을 두 개 놓고 한 7시간 공부를 해도 미국 형제자매들이 30분 공부한 것보다 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죠. 공부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살듯이.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그 근성이 뭐예요? 연습을 비밀리하고 딱 좋은 거 발표하는 거 이거예요. 남들 앞에서 난 영어도 못하고 남들 앞에서는 공부도 잘 안 하고 비밀리하는 얼마나 힘든지요. 거기다가 신학교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갓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목사인 자기 부모가 강권해서 사람들하고 보낸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스위스에서 온 마커스라는 친구는 아이, 나만 보면 자꾸 약 올려요. 눈을 보고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레이브를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말을 하나 배워가지고 와카리마스 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웃고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 날은 밥을 꼬박 세웠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학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월요일 날 여번 금요일 날 체불 시간에 좀 찬양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yes sir 하고 난 다음에 녹음기를 틀어봤어요. 전 항상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클래스도 녹음기를 다 녹음해서 막 계속 듣고 그랬어요.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녹음해가지고 한 일곱 여덟 번 들으면 알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찬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 날 체불 한 시간 동안 네가 너희 나라 소개도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해줄래? 이걸 모르고 내가 예스한 거야. 미치겠는데 잠을 못 잤어요. 목요일 날 저녁에 아이디어가 오는데 고민 오면요 하나님이 기회 주세요. 81년대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가서 간증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를 영접한 그 대학생이 하나 있어요. 여자 대학생 명자 맥밀란이라고 미 공군 대위에 어댑트 돼가지고 양녀가 돼서 들어온 명자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얘한테 부탁해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제 안에 막 울분이 있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고 그냥 무슨 맹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백인이 예, 나를 짠 예. 얼마나 답답한지 예. 그러는 거예요. 나만 보면 예. 뭐 어떤 친구는 지도를 펴놓고 엄지손가락을 딱 누르고 너네는 안 보인대요. 아 이런 친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거진 다 좋은데 그런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형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금방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멸시하는지 청경하는지 난 압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분은 하나님을 천대하는 분으로 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하고 이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채플이 끝나는 즉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주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내가 동양인이라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얼굴이 이렇게 누렇다 누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서 나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선교사로 목사로 여러 가지로 주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와 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33살이니까 뭐 목소리가 그냥 내가 원한 대로 목소리가 날 때였어요. 그래서 뭐 찬양을 쭉 하다가 마지막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이걸 갖다가 C키로 했다가 D키로 했다가 E키로 올라가서 막 하니까 막 올라가면요. 엎드리면 기분이 막 올라가요. 막 발표 오그랜이 따라 나오고 그냥 바이올린이 따라 하면서 그 장면이 후렴할 때는 그냥 하모니로 쫙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마지막 고음으로 그 E, 그 E키로 하면 마지막 고음이 기타로 말하면 제일 끝에 에이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제가 마음대로 냈으니까 그때는 아주 고음으로 쫙 했더니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막 치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을 할 때는 기립박수 치는데 일곱 번 카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적이 있어요. 카텐 콜이라고 그러죠. 다 와서 인사 딱 하면 카텐 내려가도 계속 박수 치면 다시 카텐이 쫙 올라가면 우리가 또 나가서 또 인사하고 또 뒤로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이게 일곱 번 전에 받아봤거든. 난 그런 걸 알았지. 계속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야 이분들 되게 강력했구나. 아, 그러면서 계속 인사했죠. 제가 땡큐 땡큐. 그랬더니 옆에 학장이 옆구리 쿡쿡 들리더니 내려가도 된대요. 알고 보니까 지금 나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땡큐 지저서고 막 박수 치고 있는데 난 땡큐 땡큐 하고 인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별명이 안에 생겼는데 15분 기립박수 받은 사나이 한 2, 3분 받았을까요? 이 별명이 생겼어요. 그 다음 어떻겠어요? 저 멀리서 나하고 눈만 마주쳐도요 막 깨워 브라다 하고 깨워서 허그하고 I love you 하면서 허그하고 뭐 내가 너 도와줄 거 없느냐. 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희 인생은 달라졌어요. 학교 생활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교수들도 나를 위해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저 이종룡 브라더 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면 좋을까? 어?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룸메이트를 도와준 룸메이트를 구하자. 공부를. 그래가지고 학장님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브라더 리 공부를 도와줄 룸메이트를 두 명을 구한다고 그랬더니 어번 넥세올라라고 지금 시카고에 있어요. 이 형제가 자원했고 우리 클래스의 그 반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배튼루지 루진에서 온 조나던 멀퍼시라는 친구 그 아버지도 그 학교를 졸업했어요. 두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저하고 룸메이트로 하면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그날 공부한 걸 한 형제는 복습해주고 한 형제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내일 공부할 걸 예습해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 토, 주, 일은 자유시간. 근데 얼마나 힘든지 도망갔어요. 그냥 저를 잡으러 왔어요. 나는 너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도와줘서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이분들이 도움이에요. 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때 3개월 됐을 때 제가 그들에게 한 이 말이 기억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춤을 춰요. 폭발해요.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삶의 의미가 그때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결론을 내려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예수님에게 속한 줄을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굳세게 하리니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굳세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